어쩌라고 나한테. 오랜만에 편도입니다. 새우도시락 칠리크림. 저러니까 장염 걸리고 속 뒤집어지지. 네가 글을 그렇게 치니까 내가 장염 걸리고 속 뒤집어지는 거야. 어? 그냥 먹는 거 그냥 맛있게 먹게 해줘. 어? 아니 뭐 저주를 하고 있어. 뭐 갖다 버릴까 이제? 어? 사와가지고 칠리크림 새우도시락. 자, 가격도 꽤 비싸요. 4,600원입니다, 무려. 자, 4,600원이고, 약간 칠리 새우, 마요네즈 새우, 그 다음에 새우 가스인가요? 생선 가스. 어쨌든, 뭐, 이렇게 덮고 돌리라네요. 비닐 제거하고. 2분 30초 돌렸습니다. 저는 그, 편의점 도시락, 뜨끈뜨끈하게 먹는 게 좋아. 나 무슨 음식이든 간에 막 엄청 뜨거워야 돼. 좀 미지근하고 이러면, 아니 너무 미지근합니다. 다시 내오세요. 이렇게 하고 싶어. 그 볶음밥이 맛없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볶음밥 해놓고 전부하면 맛없어지거든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대부분의 편의점 도시락 볶음밥 맛없습니다. 대부분 맛없어요. 그리고 볶음밥이 또 잘 만들기도 엄청 쉬운 음식이면서도 불구하고 쉬운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기 힘들어요. 볶음밥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만든 볶음밥 먹어보면 정말 최악입니다. 그냥 밥 먹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. 의외로 엄청 그 실력 음식이야. 밥이 지러지거나 엄청 지러지거나 차라리 날리는 건 괜찮은데 그 못 만든 사람이 만들면 떡을 만든단 말이야. 볶음밥으로. 볶음밥에서 떡을 생산하는 그 실력. 질척질척하게. 일단은 볶음밥 잘 못 만드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계란 넣을 타이밍을 잘 모른다는 거야. 계란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냥 밥 위에다가 계란 바로 드랍해버린 다음에 그 밥하고 계란을 다 섞어가지고 막 떡처럼 되거든.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계란을 따로 넣어야 되는데 계란을 막 섞어버리면 볶음밥이 망쳐질 확률이 높아지거든. 계란 반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란을 따로 해서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계란을 섞어야 되는데 계란을 안 익은 상태에서 바로 섞어버리면 계란이 이렇게 퍼지면서,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. 그 라면에 계란 넣자마자 확 휘져버리기. 막 무슨 그 거품기로 젓듯이 라면에 계란 넣자마자 바로 저어버리면 계란 다 퍼지면서 국물 완전 허해지나. 볶음밥 똑같습니다. 뭐 그 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볶음밥도 마찬가지로 그 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맛 좋아해서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지. 어쨌든 뭐 그 취향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지. 그거 좋아해서 그렇게 넣었다면, 그거 성공한 건데,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, 그건 실패겠지. 새우 냄새가 진하게 난다. 지금 볶음밥은 뜨끈뜨끈하게 만들었어. 김이 확 나지. 사실 이런 볶음밥 제일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은 뭐냐면 한 번 더 볶는 거야.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전부했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냉동 볶음밥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돌려서만 먹으면 맛없거든요. 그걸 한 번 더 볶으면 되는데 그럼 편의점 도시락 왜 사? 내가 그냥 볶아 먹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편의점 볶음밥들의 퀄리티가 날로 상승 중에 있다. 그럼 생선가스부터 먹어볼게. 이렇게 쫀득, 튀김이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? 아우 쉣. 왜 이렇게 질기지? 일단 생선가스입니다. 생선가스고 이거를 이제 뚜껑 덮고 돌렸더니만 질깃됐어. 질깃 안에 쥐포가 든 것 같아. 튀김의 식감 볶음. 비려요. 비려. 비렛. 뭐지? 아니 감자 샐러드인데, 아 감자 샐러드 아니고 옥수수 샐러드인데 달아. 이 묻혀놓은 게 마요네즈가 아니고 생크림인 것 같아. 생크림에다 옥수수를 묻혀놨어. 생크림 맛인데 이거? 고구마가 아니야. 이거 생크림 맛인데 이거? 고구마라고? 아니 이거 크림이야 이거는.
마요네즈 새우. 이 튀김 퀄리티가 그 제사상에 올라온 퀄리티. 그 중화 새우 튀김이 아니고 제사상 새우 튀김. 소래포구 에디션. 새우 이렇게 질겨. 와 이거 진짜 젖었다. 와 이거 그 진실인데 이거. 아까 누가 이 도시락에서 제일 맛있는 거 김치라고 했는데 반박 불가다. 팩트였네. 저 돈이면 그냥 한 손 먹겠다. 맞아. 솔직히 나 한 손 먹고 싶다 지금. 아 집 앞에 한 손 있으면 좋겠다. 나는 사실 근데 도시락에 들어있는 볶음밥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자 단면.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. 튀김인지 빵인지 모르겠어. 이건 튀김이 아니라 빵인 것 같아. 빵. 그리고 이게 무려 무슨 공모전을 통과한 도시락이에요. 미라클 프로젝트 핑미 수상작이래. 어떻게 통과했어? 적폐 아니야 이거? 아 근데 제대로 만들고 바로 만들었을 당시에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락이 되면서 맛없어진 거지. 이걸 바로 튀겨서 준다고 생각해봐. 바로 해준다고 생각해봐. 아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. 튀김이 봐봐. 튀김 비율 봐봐. 이게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어. 이런 거는 오븐에 못 살려요. 이렇게 묻은 거는 오븐에 넣으면 더 죽어버립니다. 타버려가지고. 이거 오븐으로도 못 살려. DLC로 구매하셔야 합니다. 구매가 가능한 거였어? DLC로도 못 살 것 같은데. 솔직히 이 편의점 도시락에서 튀김을 바삭하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그대로 넣어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해도 바삭해지는 그런 도시락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1,000원까지 더 낼 수 있어. 솔직히 말해서 바삭함 유지되는 대신에 1,000원 더 내야 된다. 낼 수 있다. 근데 뭐 그럴 거면 중국집 가서 먹지라고 하는데 편의점 도시락에 간편함이 있잖아. 그냥 집어 오면 되잖아. 가격도 싸고. 그러니까 간편함 대신에 맛없지. 그냥 편의점에 에어프라이어만 설치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. 귀찮잖아. 이거 있는 거 빼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그 프라이어 꺼내가지고 귀찮잖아. 맞아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로 돌리려면 시간이 전자레인지 훨씬 길어야 돼요. 속까지 뜨뜻하게 만들려면 최소 8분이야. 그러니까 대웅 서비스 1,000원 이거는 아니에요. 왜냐면 간편하지가 않잖아. 그 대웅 서비스 하면 그 대웅 동안 기다려야 돼. 그럴 거면 편의점 도시락 왜 먹어?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거야.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이 튀김이 바삭하게 살아있는 거야. 이렇게 간편하게 돌렸는데 그런 기술이 개발됐어. 얼마나 그 멋진 신세계야. 솔직히 나는 제발 한솥 집 바로 앞에 생겼으면 좋겠다. 제발 여기서 한솥 가려면 15분 걸어야 돼요. 솔직히 내가 이 동네 차리고 싶다. 너희 기숙사가 몇 분이 중요하잖아. 우리 집은 15분 거리라고. 한숙 갔다가 오면 15분 동안 그 튀김 다 씹는다고. 내가 괜찮다고. 아 매장에서 먹어. 매장에서 먹을 거면 그냥 밥집 갈래. 한숙 안 가고 그냥 돈가스 집 갈래. 까다롭네 거참. 아니 내가 뭘 했는데. 그냥 집 앞에 한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. 아 가면 되지. 어쩌면 되지. 아 어쩌면 안 돼요. 그냥 집 앞에 한솥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냥. 어? 안 간다고 했잖아. 뭐 까다로운데 내가. 아니 나도 그 홍대 살 적에는 집에서 2분 거리 한솥 있었거든. 그니까 집에서 2분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간다고 2분 걸렸어. 한솥이 빨리 질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튀긴 음식이라는 거겠지? 한솥이 좋은 이유도 튀긴 음식이라는 거고 질린 이유도 튀긴 음식이라는 거야. 나 사실 한솥이 제일 싫은 건 저거야. 그 한솥 함박스 스테이크 진짜 못 먹겠다 그거. 뭔가 맛은 있거든? 뭔가 맛은 있는 거 같은데 진짜 먹기 싫어 그거. 근데 오징어 가슴 좋아함. 한솥은 역시 가라아게지. 치킨 그리고 실리 탕수육. 그냥 없어졌다고? 그게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지? 오 마이 갓. 근데 지금 한솥 안 간지 한 4-5년 됐기 때문에. 아 근데 그거 없어진다고? 말이 안 되는데? 실리 탕수육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? 어떻게 그런 일이?
아니 왜 내가 사면 사는 대로 이라시아이 맛에 하고 주식이 떨어지는 걸까요? 말했잖아! 네가 샀으니까! 아니 왜 답을 먼저 하고 질문 뒤에 한대? 질문 속에 답이 있네. 실패. 저는 정말 맛없었습니다. 저와 비슷한 입맛이라면 사먹지 마세요. 4,600원입니다. 칠리 크림 새우 도시락. 저는 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, 사실. A입맛이야, A입맛. 가리는 거 엄청 많어. A입맛이지. 딱 제 입맛을 표현하라 A입맛이에요, 그냥. 비린 거 안 좋아하고. 뭐 비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냐마는. 저는 조금이라도 비린 느낌 나면 비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굴 같은 거, 뭐 멍게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못 먹고. 장어 싫어하고 계란 노른자도 그냥 잘 안 먹어요. 사실 밥에 비벼먹으면 먹는데. 단골 편의점에 이거 저거 사려고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거 별로라고 다른 거 먹으라고. 그 편의점 좋은 편의점이네요. 네. 회도 저는 참치에 잘 못 먹어요. 참치에 비려가지고 잘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참치에 비리다고 하면 물음표 떠오르겠지만 저는 참치에 비려요. 저한테는 그 비린 기름맛 있기 때문에. 저는 그 광어회 같은 거 뭐 광어 우럭 이런 건 좋아하는데 참치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연어에도 약간 비슷한 이유고. 그러니까 기름 많은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선 특유의 비린 기름 맛이 있거든요. 그게 싫어요. 같습니다. 네. 고등어는 이제 고등어 구이는 먹는데 고등어 회도 안 먹어요. 오징어 회도 싫어해요, 저는. 오징어도 그 소스 묻혀서 볶거나 아니면 저거 튀김으로 한 거 아니면 잘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회도 이제 광어 회 그냥 오독오독한 맛. 오독오독한데 살짝 와사비 맛에 간장 살짝 맛 나는 뭐 그런 맛으로 먹는 거지. 그리고 매운탕 같은 거 싫어하고 아구찜 못 먹고 진짜 많아요 가리는 거. 뭐 해물찜 이런 거 싫어하고. 얼추는 전혀 저기 비린맛 같은 거 안 나요. 비린맛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. 비린맛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. 그리고 저 낙지볶음 이런 건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해물찜 같은 거 물 축축한 거 뭐 동태찌개 이런 거 잘 못 먹어요. 홍어회는 저 삼합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. 홍어회는 비린 게 아니잖아. 그 비린 게 아니고 뭔가 코뻥 뚫리면서 삼합으로 오독오독해 맛있더라고. 아 저도 이제 미역 잘 못 먹어요. 미역 잘 못 먹는데 그 특히나 잘 못 먹는 부위가 미역 줄거리 부위. 그러니까 미역국에 하늘하늘한 미역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줄거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질겨지는 부분 거기 들어가 있으면 미역국 못 먹어. 갑기좆. 그래서 하늘하늘한 부위는 뭐냐면 아예 저거야. 두껍지 않은 미역. 그러니까 나 다시 그런 이유 때문에 난 다시마 싫어하거든. 다시마는 두꺼우니까. 다시마 부각 이런 것도 싫어해. 근데 이제 그 하늘하늘한 부위는 그냥 국물 후루룩 떠먹으면 이게 국물인지 미역인지 구분이 안 돼. 그냥 국물 같아 그거는. 너구리 다시마 안 먹습니다. 아니야. 그냥 국물 맛이 아니고 그 다시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. 그 난 뭐 어떤 거 느꼈냐면 너구리 같이 먹고 있는데 다시마 집어들면서 내가 이 다시마 먹어도 돼? 이렇게 물어보고 먹는 사람이 있었어. 나는 버리는 거거든? 나는 버리는 건데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.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. 유자차 껍질까지 다 먹는 사람에 비슷한달까? 뭐 그럴 수 있겠죠. 유자차 껍질. 유자차 껍질 누가 먹어? 나 먹는 사람 못 봤는데. 먹는구나. 맞아. 저 새우 머리 못 먹어요. 새우 머리를 못 먹습니다. 비려서. 그 새우 머리 안에 약간 누런색 막 뇌수 같은 거 쏟아지잖아. 걔도 걔 머리 딱지에 그 초록색 들어가 있는 거 못 먹고. 나도 새우 요만한 먹거든?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극혐인 게 저번에 저기 강원도 쪽에 경포대 갔어요. 경포대 거기 뭐 새우튀김 유명하다길래 새우튀김 먹으러 갔는데 새우튀김을 새우 껍데기도 안 벗기고 대가리도 그대로 부친 채로 튀김을 튀겨놓은 거야. 시켰다가 아니 새우 껍데기를 안 벗기고 튀김을 Holy fucking shit.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